김영선 목사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었어요.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은 꼭 드시고요.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지 못했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기총에서 이렇게 또 포럼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여는 그런 포럼은 아니고요. 시간에 이제 십자가 복음과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십자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칠판을 좀 사용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십자가 신학, 신학교에서 어떤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가끔 십자가 신학 이런 얘기는 조금 아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이 십자가 신학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십자가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불가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신학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뭐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알지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한테 십자가에 대한 신학이 빈약하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쉬운 걸, 상식적인 걸 또 얘기하느냐고.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신학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해요.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설문지를 가져왔는데 한번 조금 해보고 그 설문을 접해본 분들은 안작성 하실 때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한번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작성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혜성 기자가 좀 이거를 있으시죠? 작성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목사님들 항상 이 설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강의 전에 항상 설문을 작성합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은 안 씁니다. 무기명이니까 그냥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한 거니까 두 장씩 주세요. 하나 저기로 여분을 한 장씩 가지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넉넉하게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 설문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안 줘? 잠깐만요. 쓰신 분들은 쓰시지 마요. 처음 쓴 썼던 분들 혹시 이 저와 함께 이 설문을 썼던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1번은 필수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1번은 필수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름 쓴 게 아니니까 한번 써보세요. 편안하게.
것은 그 질색이다 하는 분들은 1번만 써주시고 나머지 안 써도 되고요. 추가로 또 드리세요. 예, 순복사님. 유명하신 복사님 보세요. 무기명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쓰시니까. 흥분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1번은 필수로 좀 써보세요. 그냥 편하게 마음을 쓰세요. 볼펜 없는 분들은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걷어주세요. 쓰신 분들은 대충. 예.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보는 것 같지? 죄송합니다. 예, 주세요. 속에다 섞어서 주세요. 제가 먹을 거. 사실은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나 또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신학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쳐 주었는지 또 우리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신학을 얼마큼 잘 배웠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무기명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제가 이거 한 장씩 좀 이렇게 붙잡고 줘보실래요? 예성 기자가 자, 이거 지금 그대로 쓴 거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의예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자,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 네, 혹은 못 받았다. 네, 그렇고. 순종. 순종으로. 율법. 율법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보름. 잘 보름. 아, 솔직하게 잘 해주셨네요. 계시. 계시.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지금 몇 분 안 됐지만 작성하신 분들만 이제 제가 몇까지 했는데요. 자,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다. 순종으로 받았다. 지금 믿음으로 받은 분이 두 분이네. 그죠? 또 율법으로 받았다. 두 분. 순종으로. 잘 모르는 계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죠. 그죠?
정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700여 명의 목사님들 설문을 했는데요. 3년간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도 우리 성신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새로운 신입생들 오면 언제나 첫 시간에 저희 과정은 이제 목사님들 재교육 과정인데 항상 목사님들한테 강의 시작 전에 이 설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항상 제가 받고요. 오늘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한번 받는 게 더 실감이 있겠다 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제 뭐 제사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제사 또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분은 또 홍해를 건너서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저 국제신학대원대학교에서 지난 주간에 목회대학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목사님들 그 특강하면서 제가 꼭 이 설문을 같이 받았어요. 거기서 보니까 뭣도 있냐면 부활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활인지는 모르겠어요. 부활도 나오고 하여튼 뭐 별의별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 전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건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자 그럼 신약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끼리 편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원 받아요 지금? 믿음으로요? 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신약 시대는. 근데 구약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아주 뭐 오늘 뭐 이게 실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 뭐 여기서 제일 근접한 게 믿음으로가 제일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에 좀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믿음으로라고 쓰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믿음으로? 아니, 믿는 것도 여러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음으로요?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 그러면 이제 오실 예수라고 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의 99%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예요. 제가 이제 그 요거 이제 3년 전에 3년 동안 했던 것을 제가 그 한 건데요. 한번 참고를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이제 복사를 파워포인트 했던 요게 이제 제가 2회 때인가 1회 때 우리 종신대학교 대강 카펠라볼에서 포럼 하면서 그때 그 프로젝트 띄웠던 자료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늘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 답변한 것과 다른 어떤 세미나나 그동안에 전체 통계를 냈을 때 목사님들의 통계나 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하나 줘보세요. 이게 이제 뭐 한두 분 아니고요. 한 700여 명의 목사님들 데이터 사실 거대죠. 그 이후에 벌써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현재가 지금 3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이게 이제 3년 동안 통계한 그 자료니까 지만 3년 지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 설문을 꼭 받아요. 받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약시대 성도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8%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20%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2% 제사 희생제물 속죄물 짐승의 피가 33% 할례와 제사 15% 민족적 택함으로 2% 양심으로 4%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8% 선지자들의 물세례로 1% 홍해를 건너므로 1% 기타 잘못으로 6%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서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제가 원하는 정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입니다. 뭐 이단도 뭐 대이단 되겠죠. 네. 자, 지금 나도 모르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구절이죠.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무슨 말씀이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구원을 줄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없지요. 네, 천하 인간의 천하 인간 속에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됩니다. 믿으시나요? 진짜 믿어요? 이런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정상에 가면 만나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르다. 뭐 불교, 기독교, 뭐 다른 여러 이슬람, 뭐 여러 종교들이 있죠. 자, 다 각자 추구하는데 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뭐 극락이라고도 하고 정토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다 그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꼭대기 가면 마지막에는 다 같이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자. 왜? 마지막에 다 만나니까. 길이 다르지만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하지요. 절대로 배척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쓰신 분들 요 대답이 아닌 분들은 거의 다가 나도 모르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우리 과정에 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 기초부터 가르치는데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럼 왜 신학교에서 뭐 4년, 7년, 10년 동안 공부하고도 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느냐? 신학교 신학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과정, 6개월 과정인데 졸업하신 분들 중에 총회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신학교 학장님들도 몇 분 계세요. 대단한 분들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와 6개월을 나누게 될 때 첫 시간에 요거 때문에 6개월을 저와 함께 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35년 그 목회하신 어느 총회장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목회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데 목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 실수를 하고 저와 6개월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느냐? 목사님들은 뭐 사명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뭐 다 학자들 아니겠어요? 신학자들인데 그 학자님들이 제대로 기초부터 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구약학자신데 목사님은 이제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저하고 사돈입니다. 사돈 목사님이신데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학자들은요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요.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역사 신학이라든지 뭐 교회사라든지 성경 신학이라든지 자기 전공 있잖아요. 그럼 그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따라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졸업을 하고요. 그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논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이 있지만 제 박사학위 논문은 참고 서적이 10권 이내예요. 거의 다 성경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받았지만 그 통과를 시켜준 게 감사해요. 5명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그 심사를 했는데 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뭐 우리 송신대 박사님 계신데 우리 김병준 목사님 빛과 소금 뉴스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번 그 한국교회 신학연합회 워크샵에서 취재 오셨다가 저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 또 학자신데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조금 새로운 부분을 하는 게 있어야죠. 새로운 부분이 없으면은 그 뭐 박사학위 논문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조금 새로운 시각의 학문을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체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참고 문헌이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참고 문헌이 한 70개 이상 정도, 그것도 참고 문헌으로서의 학적 그런 그 배경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참고 문헌을 한 70여 개 이상이 첨부가 돼야 이게 통과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뭐 참고 문헌 10권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냥 보나 마나 그냥 빵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짜짓기 비슷한 거예요. 짜짓기. 그리고 박사학위는요 자기 전공한 분야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는 전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박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리만 만지고 야 코끼리는 막 기둥처럼 생겼다. 배만 만진 장님이 말이죠. 이 코끼리는 막 큰 절벽처럼 생겼어. 그리고 장님이 코를 만져, 아유, 코끼리는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나팔처럼 구부러져 있어. 근데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코끼리니까. 근데 그게 전체 코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을 보면 그 전체를 몰라요. 자기 전공밖에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전공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한 분야만 연구한 그 연구는요 바른 연구가 나올 수 없어요.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은요 통전적으로, 뭐도 통전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통전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를 모르면 한쪽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름 있는 신학대학에 학자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냥 조금 듣다가 제가 그냥 덮어요. 왜? 안 맞으니까. 너무 성경이 안 맞아. 나 이름 있는 신학자들. 너무 성경이 안 맞아. 여러분, 보통 여러분 성경 스터디 바이블 갖고 다니죠? 밑에 주석이 다 달려있는 거죠. 성도 다 그거 보고 목사님들도 그거 의지합니다. 근데 보면 저는 밑에 주석책을 잘 안 봐요. 너무 틀리니까.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한테 이제 그 대화할 때 뭘 물어보면 또 자기 전공이 아닌 거 모르잖아. 그럼 뭐 쉽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서요. 또 이렇게 말. 제 전공이 아니라서요. 제일 편한 대답이에요. 그건 내 전공이 아니라서 그 전공하는 목사님, 전공하는 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물어보는데 아이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어느 부분을 물어봐도 목사님들은요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대답해줘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몇 개 단톡들이 있어서 우리 총
총회도 안 돕고 있고 여기저기서 단독들이 있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아주 요새는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 아니 단독상에 아주 막 육두문자도 나오고 막 심각해요. 그래서 야 이 또 목사님들 수준인가 장로님들 수준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막 거친 대화가 많아. 근데 언제 그러냐? 정치 얘기를 올리면 그래. 정치 얘기. 아 심각해요 정치. 어떻게 보니까 광화문에 꽤 모인 목사님들도 많이 간 것 같아. 여기서 안 갔다 오신 분들 흔다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국가 대상으로 한 신학 포럼이니까 목사님들은 뭐 정치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목사님들이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가자는 거죠. 진리에 매진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진리 전하고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진리를 전하자.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교총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한테 이걸 보냈다고 하는데 별로 안 오잖아요. 관심이 없어. 광화문에서 오라고 하면 빨리 갈 텐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 고리타 하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 얘기하면요 아주 고리타 지금 독일이라든지 서구에서는요 미국이나 서구에서는요 십자가 얘기하면요 아이고 무식하게 그 고리터분한 십자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버려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십자가 얘기하면 제일 인기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미 얘기했더라고. 십자가는 인기가 없다고 이미 얘기했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죠? 지혜를 구하고 필로소피 철학이죠. 그 십자가가 제일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포럼도 가진 것이 십자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정확히 모르면은 성경 해석이 불가하다. 성경 해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이렇게 아멘이 매번 해가지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제대로 그 이해를 못하냐면 이제 성경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저와 처음 듣는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복되고 값진 시간이에요. 이 보통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책을 기증해 드릴 텐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죠. 신학자들이 어디까지가 구약의 끝이고 어디부터 신약의 출발인지를 잘 몰라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여기 이제 보통 BC 그 말라키 선지자부터 BC 뭐 2년, 3년까지 또 세례요한까지 아니면 예수님까지 더 어떤 학자들은 뭐 AD 70년까지도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예수님 탄생까지 또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례요한까지 이렇게 그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부터 신약의 출발점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끝은요. 십자가가 구약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도요. 여러분 이제 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복음 속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이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내용 같잖아요. 신약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은요,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구조입니다. 구약의 구조는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 제가 대표적인 구절로 했습니다만, 여러 구절들을 보면 성경 이런 사복음서에 율법과 선지자나 또는 선지자와 율법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은 무조건 뭘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의 얘기를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 계명이죠. 계명. 계명의 대표적인 것들이 십계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자꾸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사가 있는데 제사에는 3요소가 있어요. 제사에는. 그래서 첫째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 여기 뭐예요? 성전이죠. 자, 예수님 당시는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대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거기에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지어준 그 성전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있어야죠. 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의 3요소입니다. 제사의 3요소인데, 자, 이 제사의 3요소가 존재하면 이건 무조건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전을 인정해 안 해요? 네? 여기 저쪽은 고요한 밤이시에요? 아, 편하게 우리끼리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네? 성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또 예수님 계실 때 성전 인정해 안 해요? 성전에서 말씀을 잘하시죠. 인정하죠. 인정해요. 자, 그래서 그 성전에 막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두 번을 하잖아요. 예, 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럼 성전 정화를 두 번씩 합니다. 성전을 인정해요. 그럼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이 성전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이 제물은 전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게 예표입니다. 모형이에요. 성전은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는 사건 나오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둘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 분리를 말해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게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죠. 자, 성전이라는 것은 휘장이 생명이에요. 휘장. 이게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휘장을 함부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하나는 죽였어요.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죠. 뭐 어떤 분은 한번 들어갔다, 하루에 세 번 들어갔다 이렇게 학자들만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 휘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 만약에 휘장이 없다 그러면 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휘장이 쳐져야 이게 성전이야. 이 휘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이 휘장은 성전의 핵심은 휘장인데 이 휘장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찢어. 누가 찢었을까? 예수님이 찢어. 영으로 찢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죽으셔서 영으로 활동하시는데 영으로 찢어요.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왜 임하느냐? 성전 휘장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이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성전을 하나님 인정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럼 이 성전 휘장을 이걸 다시 꿰맸는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걸 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겠지. 지금 이거 어떤 놈이 이걸 찢었냐고. 그 저 범인 세출 작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찢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의미적 성전이, 의미적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제사장들이 꿰맸던, 다시 만들어서 쳤던, 계속 예전에 드리던 제사를 계속 지냈겠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냈겠어요? 네? 네? 언제까지? 성전 무너질 때까지. 그게 언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불태울 때 완전히 성전도 불을 태워버리죠. 다 무너뜨려버리죠. 지금도 한쪽 벽이 남아있죠. 그게 어디죠? 그게 통곡이에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제3지대가 만들어놨는데 유엔에서.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은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실제 무너진 것은 언제 무너졌느냐? 십자가 때 무너졌어요. 의미적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건물을. 그럼 뭐가 되느냐? 이 창고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디도 장군이 무너뜨린 것은 창고를 무너뜨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AD 70년에 무너졌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 마태복 24장 1절과 2절에서 이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를 그 AD 70년으로 해석을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십자가 때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의미적 성전을 무너뜨려요. 왜? 실체가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구약의 성전이 남아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AD 70년이다. AD 70년 무너졌다. 그럼 성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성전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이미 이것을 요한복 2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몸이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저놈이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역권을 지가 이거 부수면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이게 육체적인 것으로 알아보자 알아듣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뭘 가리키는데?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데.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전의 건물이 무너지면 여기서 제사장이 끝나는 겁니다. 양의 제물도 끝나요. 피도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자, 그리고 선자는 뭐예요? 선자 마지막 선자가 누구지?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입니까? 정신없구나 아니야 또 졸음이 올 때인데 이거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지만 네? 그래서 뭘 물어봤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마무리되는 순간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끝이 십자가고 끝과 동시에 시작이 출발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가리키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사복음서에 거의 다 3년 반 동안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 신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죠. 요때 말씀한 것만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경은요. 거의 다가 다 구약입니다. 거의 다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 이렇게 뼈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뼈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그 원복음이 있어요. 원복음. 여러분 원복음이 이건 신학교에서 처음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한 원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가지고 쌓고니 3장 21절이 나오죠. 이때까지 이게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그 다음에 3장 22절부터 십자가 전까지 구약의 끝이죠. 십자가 전까지 이건 뭐냐면 원복음 실행복음 원복음 실행복음 이렇게 표기하는 게 헷갈리네. 원복음 그 이유는 이후는 원복음 실행복음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이 원복음을 토대로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원복음 성취 원복음 성취복음이라고 성듣죠? 이런 용어를 원복음 성취복음 언제 성취되느냐? 십자가 때 성취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요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에 돼 있는 복음을 원복음을 언제 성취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를 해요. 십자가로 성취.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가상 7원에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나오죠. 이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십자가로 100%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로 복음이 100% 완성돼. 언제? 십자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또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다른 복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십자가는 자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요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제가 이제 십자가 신학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은 아까 제가 이제 저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방식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은 오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은 누구로? 누구로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계신데 박 목사님은 저희 아내가 사모가 방씨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 그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은 차를 탔어요. 너무 더웠네요. 같은 차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신학교 총장님이 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 부분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들으셨죠? 네,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총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구약에는 대속죄의 양의 피로 죄를 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때 중간에 목사님 한마디 하셨죠? 지금도 가끔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 아니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말씀 있잖아. 막 경련 벌어질 때.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아, 이 목사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셔서 제가 그냥 다툴 수가 없어서 이만큼 한번 끝냅시다 하고 이제 논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 그분은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있는데
신학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학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장님, 그 총장님 밑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의 방편은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 여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부활의 방편이 두 방편이 되잖아. 그렇죠?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대로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굳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아들 예수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숱한 고난과 고역을 겪으면서 죽게 하시느냐고 힘들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계속 구원이 계속 존속돼서 갈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져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러분 의로 여겨지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속죄일에 아무리 양의 피를 뿌려도 구약시대 성도들의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승의 피로 양의 피로 원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양의 피는 대단한 피예요. 그런데 매년 드려야 되잖아. 반복적으로. 왜? 본질적으로 쉴 수도 없다는. 그래서 구약의 양의 피는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양의 피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십자가 피로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표예요. 그 양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속죄가 된 이후에는 양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반복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표가 구약의 양의 피예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씻은 바 아니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제 목대원에서 특강할 때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십계명 제 1계명 전체를 다 강의해드렸어요. 근데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면 나를 섬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보낼 거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니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들어보지만요.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해석을 잘 못해요. 이 심각한 얘기예요. 10계명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강의하면서 자, 예를 들면 1계명부터 쭉 설명하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부모를 잘 공경하면 구원받나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공경하는 분 더 많아. 그런 세상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모든 계명의 핵심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면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자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옹학선생이라고 나와있죠. 자 율법의 역할은 자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
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종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종이 선지자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안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십계명인데 십계명 1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에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법이에요? 초등교사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요. 이거 강의하려면 또 한참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이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런데도 이해한다 하죠. 5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아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가 되고 인도됩니까? 인간사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인간사로 딱 풀거든 모든 신학자 목사님들이. 인간사 얘기가 아니라니까.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에 대한 구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영의 법이 있고 육의 법이 있습니다. 아, 저는 괜찮은데요. 저 존경하는 목사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흘려도 괜찮아요. 그냥. 팬티 입고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의 율법이 있고 영의 율법이 있고 몸의 율법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신학자들이 정리 못한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율법이라고 영의 법이라는 거 영의 율법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있어요. 그럼 영혼이 있죠? 영. 자 이건 몸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렸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율법이 있고 즉 영의 율법이 있고 몸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돼가 참 율법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 있어요. 펠라베수 파처럼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또 율법은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다. 지금도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설명하면 영혼의 율법이 있고 몸의 율법이 있고 즉 영의 율법이 있고 몸의 율법이 있어요. 영의 율법은 뭐냐면 영의 율법은 가령 예를 들어서 4계명 중에서 4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자 요게 몸의 율법일까요? 영의 율법일까요? 잘못 얘기하면 틀릴까 봐 말씀 안 하시네. 영의 율법입니다. 그럼 뭐냐면 영의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의 영의 죄를 십자가 피로 씻어서 너희들의 영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영에다 뿌려가지고 우리의 원죄가 깨끗이 씻음 받을 때 우리는 뭐를 얻어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죠. 이게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 그래서 지금 우리 영은요 100%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 4계명이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이루어졌을까요? 완성이 됐을까요? 안 완성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완성됐죠.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 4계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몸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신약은요 로마서 14장 7절 5절 6절 7절이 나오는 말씀처럼 신약의 날은요 이 날이 초월됩니다. 모든 날이 같을 수도 있고 날이 그러니까 뭐 우리 영은 항상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냐면 육신의 부모를 보고 영의 부모인 삼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었거든. 왜? 그게 몽학 선생이니까. 십계명이 몽학 선생이니까.
오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역할이니까 육신의 부모를 세워서 육신의 부모를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것처럼 영의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오계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몸에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몸의 율법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게 몸의 율법이에요. 이 몸의 율법은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다 마찬가지예요. 탐내지 말라. 이것은요 영의 율법이 완성됐지만은 몸의 율법은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짓증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몸으로 지켜야 되는 몸은 재림 때까지 존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보면서 아 이게 영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율법은 완성이 됐는데 몸의 율법은 몸으로서 재림 때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개념을 이걸 방식을 모르면요 율법 폐기론자가 나와서 그냥 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요. 네, 좀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라고 나오죠? 작정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여러분 공부하죠.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 이걸 캐치 못하면 바울 신학 엉터리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고 신학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대.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고 성경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안 되면요.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게 잘은 안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는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는데 자꾸 이러면 귀에 별게 다 들어와. 유혹이 많아. 그냥 유혹이 원하는 데도 많고 그냥 뭐 들리는 얘기도 많고 나를 유혹한다니까 자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이 유혹이 자꾸 온다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요한 관점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보다 여기도 쫓아가고 막 저기도 쫓아가고 막 쫓아다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그럼 이게 벌써 바울 신학하고 바울이 가졌던 신앙관하고 신학관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제가 이 신학 포럼 가진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사실 이 신학 포럼을 가진 거예요. 저 개인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여기서 무슨 정치적인 걸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정치적인 걸 나온 무슨 뭐 대선 누구를 위해서 기도 이런 거 해야 돼. 지금은 막 지금 하잖아. 여기저기서 오늘 또 뭐 11시 뭐 어디서 온 것 같아? 십자가 보러 온다니까 관심이 없잖아. 주제가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아까 성취된 복음 얘기했죠. 원복음, 성취복음. 이건 뭐냐면 십자가로 원복음이 성취되는데 이게 원복음, 성취복음인데 이 성취복음은 언제까지 가느냐?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취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빨리 가지고 나가세요. 가지고 나가세요.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막 저렇게 울리면 난리 나죠. 이런 데는 좀 진동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복음입니다. 아까 복음의 그 종류는 제가 얘기했죠. 원복음. 그리고 원복음, 무슨 복음? 실행복음. 실행복음. 예? 승기복음. 실행복음, 성실복음. 예. 그게 이제 실행복음이 예고복음이, 일종의 예고복음이에요. 예고하는 거예요, 계속. 전파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십자가 때 원복음이 성취돼요. 이게 원복음, 성취복음인데 이게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전부가 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복음인데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벗어난 해석은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 예를 들면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전에 강의할 때도 서성원 목사님 관심이 많으셔서 제 유튜브를 듣고 그러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보통 24장 하면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장, 뭐 환란 예고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자, 어느 시점 있으면 창세부터 자 어느 시점이냐 창세부터 아담서부터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재미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이 대환란이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환란을 한문으로 대환란인데 여러분 자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이게 단회적 사건이에요. 계속되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사건입니까? 어감 문법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나요?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계속적인 사건. 단회적 사건이죠. 여기 창세기 아,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십자가 때 일이거든. 그럼 이게 뭐냐? 이 대환란이 뭐냐? 요 대환란이 십자가 사건이야. 왜 대환란이냐? 예수 하나님 아들이 되신 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환란이야. 이건 단회적 사건. 인간이 겪는 환란은 이거 보통 환란, 소환란, 보통 환란. 뭐 예를 들면 뭐 지진이니 뭐 기근이 뭐 이런 거 다 보통 반복적인 말. 고대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기근 뭐 전쟁, 전염병, 뭐 누가 보면 전염병으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종말에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상황. 뭐로? 물질적인 것을.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또 11장 10장 9절인가요? 잠깐 좀 볼게요. 20장 31절을 보면 아들이 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틀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 전체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와 초점을 맞추고 성경 해석하면 풀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면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빗나가 버리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를 제가 강조하니까 아니 부활도 중요하지 왜 십자가만 강조하느냐. 그래서 쫙 춘천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부활복음이라는 걸 얘기해요. 거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요. 그분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폄훼하는 거예요. 부활이 최고인지 알아.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은요 뭐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영혼과 아까 조 목사님도 그 설교를 했지만 이분설로 보통 봅니다. 이분설로 보는데 자 이게 영혼이고 이게 몸이에요. 예수 피가 영혼의 이 원죄는요 물론 몸의 몸은 영혼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영혼의 이 원죄를 씻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원죄를 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영혼의 죄를 씻어서 구원 받는데 이게 뭐로 씻어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요. 피로. 근데 예전에 저 충신대에서 포럼할 때 어떤 이단 연구가 잡지는 사장님이 나보고 그래요. 저 백 목사님이 들었나 보기에서 그때 그 누가 한번 모시고 왔었죠. 그때 저보고 그래요. 이상한 주장하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예수님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십자가 오늘 그 저게 나오나요? 십자가에 대한 거? 십자가 의미. 그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희생, 죽음, 헌신, 사랑 뭐 여러 가지. 물론 틀린 게 아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십자가가 뭐냐? 이게 피를 말합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이건 피는 뭐냐면 이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구약성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의 중요성을 강조시키는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 이거는 피가 너무 중요하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너무 중요하다.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건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는 거 인정하지요. 피로서만 죄를 씻음 받지요. 죄를 씻음 받아야 구원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를 어디에 뿌려요? 영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영혼에다 뿌리면요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단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다가 뿌렸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나 죄 씻음 받으면서 동시에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중생과 거룩함을 이루어 뭐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다가 적셔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서 살리는 것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해. 성령께서 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 성령 세례는 다리적 사건이죠. 순봉 같은 데서는 뭐 구원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 또 뭐 성령 세례 받.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 피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성령세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 내 영혼을 잠겨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세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피가 무슨 피인지를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무슨 피겠어요? 물어보면 잘 모를까봐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생물학적 피를 말할까요? 영적 피를 말할까요? 영적. 그럼 훨씬 대답하기 쉽죠. 영적 피를 말. 그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피를 목사님 뭐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요 표적의 피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야. 영의 피를 흘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 동시사건이죠. 그럼 제가 육신의 피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죄는 이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죄를 씻으려면 영적 피가 씻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물학적 피가 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물학적 피는 일찍 소리되어 있죠. 이 피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골고다 한 대. 2000년이 됐는데 그 피가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피를 어디다 갖다 뿌려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가 그 피를 뿌리냐니까. 이건 표적이에요. 영의 피를 흘린다고. 영의 피를 흘린다는 표적이야. 이러면 또 예수님의 영이 죽었느냐 안 죽었냐가 또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영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남아 사박단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아람어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한 번 하나님과 분리돼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러면 또 삼위 일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지난번 국제신대에서 그 지지난주 얘기 때문에 뭔 얘기가 아닌데 아이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삼위 일체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양태론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도 많이 아는데 양태론을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단 사상이 큰일 납니다고 내가 설명했더니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가만히 계신데 그 목사님 그러길래 내가 쭉 양태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섬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양태론이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똑같다 그러면 그럼 십자가에 누가 죽었느냐 그랬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죽어요? 양태론이면 같이 다 죽은 거잖아. 누가 살려? 성경에 보면 아들 예수들 누가 살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살렸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죽은 게 아니잖아. 성부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잖아.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잖아. 따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설명하니까 멍하게 그냥 쳐다보대요.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도 물론 저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정리하고 있지만 저는 제일 좋은 말이 이게 상당히 위험해서 제가 그런 잘 안 씁니다만 삼위일의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제가 죽기 전에 신학에 발표하려고 해요. 일체라는 단어는 양태론적인 단어예요. 원래 초기 기독교 쪽에 그 초기 교회 때 터툴리안 그런 말을 했지만 잘 몰라서 그런 말이고요. 일체는 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양태론적인 단어예요. 그보다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삼위일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다. 이 하나는 일체를 얘기하는가 뜻과 목적이 하나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인가 쭉 나오는 말씀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하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도 많이 해요. 이거는 신학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신학자들이 전혀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 뭐 오늘 시간은 뭐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또 대적으로 나가니까 삼일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더 좋은 표현은 삼위일을. 이건 나중에 설명대로 왜 그런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 피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송 부르고 엄청 예수 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인지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영의 피예요. 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씻는 것은 예수님이 영의 피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요. 이 피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영생이 되는데 그 영생은 뭘 말할까요? 구원받고 나면 자 영생은 구원받고 나면 영생을 얻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한 번 살아나면 잃어버리지 않고 중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 제가 이제 통계도 다 나옵니다만은 70% 내지 80% 정도의 목회자들이 구원 받았다가도 타락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70-80%예요. 많습니다. 우리 합동치기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 방식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피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쉽게 말하면 만약에 구원 받았어. 예수 피 받아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20년 정도 잘 믿다가 아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도 구원 그럼 어떤 분들은 아깝다고 제가 매맞고 아니 근데 그분이 20년 정도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 받은 상태에서 20년 정도 믿다가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절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구원 아 그럼 취소되죠. 절로 가도 안 취소돼. 영생이죠. 절로 가도 안 취소돼. 그거는 육신이 미혹을 받는 거야. 육신이 육신이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요. 구원은 안 잃어버리는데 뭐가 있어요? 징계가 따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징계는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그냥 육체를 쳐가지고 사단한테 던져. 육체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욥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버리잖아. 그것도 은혜야. 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육체를 던져버려. 하나님 육체 부르는 거지 고통을 주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해요. 아멘. 절대 중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지금 세상으로 가도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절대 구원을 안 잃어버립니다. 절로 가도 괜찮아요.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가고 나서요. 징계가 따릅니다. 안 가. 안 간다니까 절로 안 가. 한국교회 신학기가 심각해요. 구원론도 정립이 안 된 게 사실은 기독론, 신론 기독론도요. 사실은 정확히 삼위일체론도 정립이 잘 안 돼 있고요. 구원론도 정립이 안 돼 있고요. 종말론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 여러분 하지만은 이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친구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하고 친구문. 너무 신학자 내용이 틀려가지고 구원 방식을 몰라. 구원 방식.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 피, 보혈을 의미한다. 이건 생명을 말한다. 예수도의 생명. 예수도의 생명이 한 번 임하면 그 생명의 효력은 영원하다. 만약 20년 만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몇 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20년. 2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은 영원해, 효력이.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한 번 구원을 영원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 여러분, 요즘 TV 같은데 기독교 쪽에 TV 보면은요. 행위적 율법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이 사회 방송에서 다 나옵니다. 전모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아, 광화문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전 목사 있어. 예? 심각합니다. 돈 주니까 방송사가 어딘가 돈 주니까 막 내보내. 그럼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보고 들으면 막 그럴듯해. 그냥 성격부터 쫙 되면서 아이고 그대로 아까 율법 얘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 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 아니겠어? 오, 그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그렇게 대단해? 아니 율법을 다 지켜? 그럼 야고보서에 보면 십계명 얘기를 하죠. 이 계명을 어겼는데 이 계명이 다른 것까지 거친 게 되어버리죠.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계명도 전부 어긴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봐.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왜 줬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죄인임을 입증시키고 죄를 입증시키고 사망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의 준 목적이. 죄와 사망과 죄를 입증시키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 지킬 수 있게 그걸 준 게 아니라니까. 자,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피라고 그랬죠. 이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셨죠? 피가 십자가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 끝날게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 피가 임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의 부활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은 뭐로 이루어지죠? 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이 뭐로 이루어졌죠? 영의 부활이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피로. 그럼 피가 뭐를 가져왔어요? 부활을 가져왔죠. 부활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부활은 열매입니다. 뭐로 인한 열매? 십자가로 인한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근본 뿌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을 강조할 수 있나요? 부활은 자동인데 여러분 사실 재림까지도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시간이 끌어졌는데 자,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자,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십자가 신학의 기초 십자가 보면 기초를 말하는데요. 십자가는 뭐라냐면 심판과 구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보통 구원은 잘 아는데 십자가로 심판하는 걸 잘 몰라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이룹니다. 뭐가? 십자가가. 그래서 심판은 뭐를 심판하느냐? 불신자를 심판하고요. 마귀를 심판하고요. 세상을 심판하고요. 사망을 심판합니다. 요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가 아니라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아요. 누가? 핵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피인데 이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 심판과 구원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서 12장, 요한복음 12장부터. 자, 요한복음 5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심판은 예수를 통해서만 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심판해요. 아들은 뭐를 통해서? 십자를 통해서. 그 피로 심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계속 많이 나옵니다. 한번 12장으로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마귀죠. 네.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니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뭔 사건을 말할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잖아요. 땅에서 들리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온다. 이게 택자 구원이에요. 그래서 31절 세상에 대한 임금인 것은 마귀고요. 그를 따르는 불신자를 포함합니다. 비택자를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때 심판과 구원을 합니다. 뭐로? 피로. 자,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 아니라 그냥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1절 가지고 사건까지 이게 원복음인데요. 그 원복음에서 15절이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앞에 뱀이 있는데 뱀한테 이 뱀이 누구를 지금 누구의 대명사예요? 사단의 마귀의 대명사죠. 자, 내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자,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물어버려요. 예수님의 발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 마귀가 어떤 사람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 이것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아니,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죽였어요. 예.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더라니까. 아 로마 군인들이 죽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죽였어요. 누구를 도구로 해서 도구가 세 도구가 있어요. 첫째 가룟누나. 요한복음 6장 70절인가 보면 가룟누나 내가 열두를 택하였으니 그 중에 하나는 마귀네 이렇게 나오죠. 자 가룟누나 두 번째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요거 지금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 요건 단순 도구예요. 로마 군인들. 자 배후의 조정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조정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용을 누가 하냐면 가룟누다와 예? 가룟누다와 그리고 제사장 세관 바리새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단순 도구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 예수님. 이 중에서 로마, 군인. 로마 군인이에요. 왜? 이 중에 택한 자가 있을 수 있거든. 절대 거짓 선자들과 가룟누다 회개시켜달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 안 합니다. 왜? 이미 거짓 선자 악한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인데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택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비택자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도구 이걸 도구로 해서 마귀가 못을 박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즉 육체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심판에 이게 마귀 심판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말 이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뭘 만들어 깨달음이라고 하죠? 장대 노뱀이죠. 노뱀이 뭐를 상징할까요? 네? 노뱀. 그 장대에 매다는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인데 거기에 마귀가 못이 박혀진 거예요. 마귀가 못이 박혀진 거예요. 그게 마귀 심판이야. 여러분 못이 박혔다는 건 뭐예요? 못이 안 박혀 다니면서 자기 권한과 권세를 행사하는데 못이 박혔기 때문에 권한이 핵심적 권한이 뺏겨진 걸 말해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십자가 때 심판받은 것은 이미 예고합니다. 대부분은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심판받은 줄 아는데 그거는 정식 심판이 아니에요. 그걸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그거는 창조 때 쫓겨나는 십자가 1차 심판인데 이걸 십자가 예비 심판이라고 하고 본 심판을 십자가 때 심판을 본 심판이라고 해요. 이거 선고 심판이고 재림 때는 불못에 집어던지는 이걸 집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본 심판인데 본 심판은 언제나 십자가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석할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대비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해석이 다 빗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학자들이 해놓은 상당수가 빗나갔습니다. 지금 빗나갔어요. 시간이 많으면 참 저는 그래서 우리 과정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6개월 동안 질문 내려가면서 재미있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이렇게 던져주면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고 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은 요걸 중심으로 지금 십자가 신학을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고 이 복음을 초월되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초월하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마귀와 불신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거보다 더 뛰어난 이상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읽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성경은요. 다 읽었다. 십자가에서 다 읽었죠. 완성입니다. 복음 완성이에요. 복음 완성.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 기간을 왜 뒀느냐, 이렇게 끌어놨느냐. 요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얻기 위한 기간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남은 자가 있으니까 이걸 얻기 위한 기간으로 이걸 쭉 늘려놓은 거예요. 이 고물줄 늘려놓듯이. 근데 이걸 놓으면은, 이 고물줄을 놓으면 어디로 가냐, 요기로 가. 그게 점입니다, 점. 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을, 신구약 전체가 뭐냐, 하루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신구약 전체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신약은 뭐냐? 그게 낮에, 낮 12시간.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한번 그거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9장 4절. 성경 안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해가 지다지며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거기 낮이라고 표현했죠. 이 낮이. 자,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신약 기간, 예수님 일하는 기간이 신약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2시간이란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신약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반나절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하루고 신약이 12시간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요 초대교회 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앞으로 3000년 후에 오셔도 그게 종말이야. 왜? 하루이기 때문에. 늘려놓은 거는 신약 기간 동안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려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짧은 겁니다. 신약은. 인간의 시간을 보면 저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볼 땐 아 이건 몇천 년 몇만 년 그래. 하나님 볼 땐 그거 순식간이야.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짤막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부 지금은 뭐냐 십자가 성취복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계속 택한 자를 개인적으로 구원합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자세한 구원의 방식은 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한번 참고하실 수 있고요. 시간상에 더 깊이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지금도 질문을 좀 받고 자세하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신약이 네. 계시록까지 다 지금 나시라고 하시는데 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는 즉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시간인데 항상 마귀와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 항상 활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도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마지막까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그리스도를 자꾸 단수로 봐가지고 무슨 종말 때 대환란 때 무슨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단수로 보는데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으니 다수가 나와 있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있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불신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절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많이 벌써 초대교회 때 벌써 많이 나와 있대. 왜 나와 있냐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게 예. 성경에서는 어둠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다 어둠의 성경을 그러니까 어둠과 낮이 같이 존재하는데 네. 지금 부산에 오신 것은 지금 낮을 본다고 하니까 아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신약 동안에 신약 기간 동안에 자 우리가 구원받죠. 신약 기간 동안에. 신약 동안에 구원받는데 뭐로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아요. 피로.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되면 그때는 밤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되면 이 세상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활동 기간을 말하고 낮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적 활동 기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마귀 활동하지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는 기간을 낮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꺼번에 네. 낮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인자란 말이 나오죠. 인자.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육신인 것은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같이 계시죠. 천국에도 계신데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몸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영적인 부활체를 갖고 있는데 그 영적 부활체가 뭐냐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해서 주님 오셨을 때 의심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살이 있고 창자국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그래서 신약 기간은요. 요걸 인자의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기간. 신약 기간 전체는 인자의 기간. 왜냐하면 인자의 기간은 뭐냐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너를 구원한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기간은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과 함께 일을 합니다. 구원의 일을 해요.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자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느냐 본체 모습으로 재림. 신학적인 네. 그런 내용 성경의 진리를 네. 우선 굉장히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 네. 예수님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절행할지라도 사람이 구원을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도대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이 여기에 네. 초점을 두고 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 가르쳐다도 그런 구원 받았습니까? 부인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사람 믿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참신앙 가졌는데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약속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나중에 배반했을 때 다른 종교로 갔을 때 이 사람 도마다 회리판이냐 안 하냐 사실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네.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다 그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절에 가기 이상 도마다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딱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 하루에 대해서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하루다. 이것도 어떤 전제도 없이 그렇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왜 꼭 그렇게 하루가 표현해야 되는지 이해를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좀 너무 수학적이고 또 어떤 부분을 전체에 확대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진리를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만 즐기고 그게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을 목사님 많이 듣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진리는 쉽다. 성경은 쉽다. 저는 항상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쉽고 명료하다. 즉 진리는 명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부리뭉실하거나 어렵거나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신학자들은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보통 난해 구절들. 저는 난해 구절이 없다고 봐요. 왜? 다 풀어집니다. 다 풀 수 있는데 쉽고 단순하다는 네. 것은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믿기만 하면 이건 구원의 명료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목사님 난해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는 것 성경 말씀 그 말씀 왜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성이 다가 아닙니다. 이성으로서 다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의 복음 진리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라 되시는데 제가 그 강조하는 게 거예요. 이성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학자들 얘기했는데 신학자들 학문적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늘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푸는데 그 이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을 떠나서 해석한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게 합리주의예요. 네? 이성에서 나오는 게 합리주의예요. 그리고 이성의 가장 합리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성은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게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에서 나옵니다. 이성이 네, 네.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성은 기본이고 이성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질 때에 신앙적으로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은 어디서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자, 뇌에서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구원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전제가 돼 있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원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설명해 줄게요. 본질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 대한 이해 없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아까 인간을 영과 몸으로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렸어요. 자, 영이 구원받기 전에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죽어있었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그러면 죄와 허물 아까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 교제가 끊어진 거 단절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꽃꽂이가 있으면 그건 죽은 거거든 사실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 왜?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들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영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성적 믿음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성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고요. 예.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성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성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거짓으로 미혹할 네.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속에 네.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본질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질은 누구나 네. 다 보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해석은 성경의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서 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서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영을 십자가 피로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줘야 그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성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이성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으로 하나님 구원을 우리의 받을 이성을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성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으로 구원 받지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아니, 그렇지만 그 믿음이, 이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이 제가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상에서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믿음을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보세요.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성을 깨우쳐서 복음의 진리를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것이지 이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지금 겁니다. 지금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지금 목사님의 영이 죽었어. 그렇죠? 죽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성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공을 드는 것이지 예수님 피로 죽어있는데 자, 이성으로다가 하나님을 보세요. 찾고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핵자에게 그 영의 피를 뿌려서 그 영을 살려요. 살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믿음을 줍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믿음을 선물로 주면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꽃이 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믿음 위에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믿음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믿음을 내가 선물로 줘. 받아보세요. 그럼 이게 누구 거 됐어요? 목사님께 됐죠. 내가 줬으니까. 사장님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 그러면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요 믿음으로 요 믿음을 써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그 진리를 비춰서 알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잠깐만. 이성이란 것이 쓸모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성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성이 깨우쳐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고 믿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도 이성이 있어야 나. 그렇죠? 이성이 다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좀 말씀을. 자, 우리 강 목사님 먼저. 예, 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하고 많은 또 저술도 하시고, 결국은 두 분 다 같은데 구원은 영으로 구원입니다. 그 영으로 구원인데 이성은 우리가 과정이죠. 생각하시는 과정이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우리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고 짐짓질을 지은 자도 안 된다 그러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파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은 구원파에 사는 말과 또 비슷한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성경을 협박하면 안 된다. 또 성경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거든요. 자기들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이 영접을 해서 예수께서 안에 모신 상태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믿었던 사람들이야. 열심히 했고 실제 16장에는 성경도 참여하고 행자들이 타락한 자도 못 돌아오고 딱 얘기했고 10장 26절에는 짐짓 죄를 지은 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데 결론은 저는 제가 이제 제 짧은 성경 지식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부활 안에 있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은 십자가가 부활이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씀한 부분 제가 아까 그 중도의 구원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전제한 게 뭐냐면 구원 받은 자가 이렇게 전제를 한 거예요. 먼저 구원 받은 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자가 무늬만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서 그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전제한 게 구원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육체는요 항상 미혹을 받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육체는 미혹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치매가 오잖아요. 어떤 목사는 치매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펄펄 뜁니다. 그럼 치매가 와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목사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그래서 항상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다. 아,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아까 히브리서 6장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게 쭉 나오죠. 한번 비침을 받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홍해가 갈라 이게 뭐냐면 이건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의 은사예요. 하늘의 은사를 누가 맛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겁니다. 맛봤는데 타락된 자 예수들을 안 믿는다 이거. 그걸 타락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들을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지금 1차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1차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다 하늘의 은사를 그거 다 하늘의 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고 이게 전부 하늘의 은사인데 너희들이 하늘의 은사를 다 맛보고도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이걸 수 없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거든. 그런데 타락된 자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가 믿다가 타락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조상들이 말한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예수들 영접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타락된 자다 이 말이야. 그럼 그 타락된 자는 누구냐면 그게 비택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예, 거기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복음 예. 믿는다. 예예. 복음 믿는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무슨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규칙적인 말씀 계명을 막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들을 믿고 믿으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요 보통 구원이 중도에 상실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엄청 본질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절 한절 해석하는 데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희가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신앙도 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앙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 하나님의 신앙이 뭐냐면 구약의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뭐냐면 예수 영접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 그러니까 아 무슨 믿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지켜 누가 완전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 잠깐. 이게 저 사실적으로 3개월에 걸쳐서 강의해드린 것을 신학 포맷이라는 이름 안에 한 시간 반만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반에 맞추면 4시 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학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신 분과 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앞과 이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라리 3개월 과정을 전체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듣고 이해하는 분은 여기서 놔두고 만약 궁금해서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3개월 과정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그걸 다 들으려고 그러면 안 보면 한 시간에 두 시간 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점에서 마쳐주시고 예,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 궁금한 게 나오고 저건 아닌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신학을 예. 신학을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요, 신학인데 저는, 지금 그 목사님 나일 구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주초는 나중에 하시고 수학적으로 보는 게 이성적이에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질문은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하시고 제가 만약에 수학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신학자들이 견해했다. 이성적이라는 것을 차워서 목사님 개인 질문은 이제 끝내자고요. 성공이 전체에게 이렇게 사회자님 들어가셔서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의 어떤 그 문제 제기도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선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사실은 목사님 연구하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연락해서 여쭤보고 또 강의에 참여하시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제 1회 신학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많은 것 이게 될 때마다 가르쳐 주시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 이런 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1회 신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